사기는 사마천이 분형의 치욕을 당하면서도 부친인 사마담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에 걸쳐 완성한 역사서입니다. 사마천이 분형을 받게 된 이유는 당시 뛰어난 명장으로서 불과 5천의 군사를 이끌고 흉노군 10만 기병과 맞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고만 장군 이릉을 변화한 게 확인이 됩니다. 이릉이 눈부신 전과를 올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무제는 이릉을 벼락하기 위해 조정회의를 엽니다. 이에 신하들은 한무제의 속심을 알아차리고 하나같이 이릉의 잘못을 열거하며 규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마천은 이릉의 공을 찬양하면서 무제에게 아첨하는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마천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듬해 이릉이 한나라를 치기 위해 흉노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짓 첩보가 조정에 알려지게 되자 무제는 이릉 일족을 모두 죽이고 사마천에게도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사형 대신에 붕형을 택한 사마천은 중서령 관직을 받아 무제를 받드는 한편 절치부심 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로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었으나 모욕을 참고 그는 옛 제왕들의 시대로부터 기원전 2세기, 즉 사마천이 살던 당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흉노 등 주변국의 정치, 경제, 천문, 지리, 음악, 역학 등 모든 사항을 담아 역사서를 저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기를 통해 사마천은 자신의 인생 체험은 물론이거니와 인생의 좌절과 쓰라린 고통 속에서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고 인간사를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기는 인간학으로서의 역사학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기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할지 인간학 관점에서 그 진술을 알려줍니다. 본 학습 과정을 통해 사기 속의 구체적인 사건과 인간 군상을 만나고 그 교훈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주나라 무왕 단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천하는 아직 안정되지 못하던 차에 갑자기 무왕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신하들 사이에서는 동요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자 태공과 소공은 무왕이 병에서 무사히 회복될 수 있을지 점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왕의 아우이자 충신인 주공 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의 주공은 점을 치기에 앞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충심으로 무왕의 쾌유를 기원하고자 한 것이죠. 세 개의 제단을 차리고 주공은 몸에 보옥을 지니고 제단 앞 북쪽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왕의 3대 조상인 태왕, 왕궤, 문왕의 영혼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왕이 제물을 모두 읽고 나자 주왕은 사망들에게 각기 점괘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복관들은 한결같이 기라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자의 제안은 사라졌노라. 종묘의 신령들께서는 우리의 군주를 수하고 계시노라.
주공은 제문을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잠근 뒤 잘 간수하도록 명했습니다. 과연 이튿날이 되자 무왕의 병은 쾌유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공은 무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섭정이 되어 나라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자 관숙을 비롯해 무왕의 다른 아우들은 주공이 성왕의 왕위를 빼앗고자 한다며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공은 간곡히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공은 주나라의 도배에 머물면서 성왕을 보좌했고 자기의 영지인 노나라에는 아들인 백금을 보냈습니다. 주공은 아들 백금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렵 관숙, 채숙, 무경 등은 마침내 동쪽의 야만족인 회의를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주공은 성왕의 명을 받들어 동쪽으로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보내고 서경의 한편인 대구를 지었습니다. 반란군을 소탕한 주공은 관숙과 무경을 죽였고 채숙은 먼 고장으로 내쫓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다스림을 받던 은나라 유민을 둘로 나눴습니다. 주공이 회의와 동쪽의 여러 나라를 2년 동안 완전히 평정함으로써 제후들은 주나라를 종주국으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주공이 이렇듯 충성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주공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왕이 나라 일을 처리할 나이가 되자 주공은 성왕에게 대권을 돌려주었고 그로부터 성왕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공은 다시 신하로서 예절을 갖추며 왕을 섬겼습니다. 성왕이 어렸을 무렵 심한 병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공은 자기 손톱을 잘라 황화물 속에 넣고 수신에게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성왕이 성장하여 나라 일을 돌보게 되자 주공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려대는 자들이 있어 왕의 시기심을 돋구었습니다. 그리하여 주공은 초나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뒤 성왕은 서고를 열고 기록을 검토하다가 주공이 넣어둔 제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성왕은 울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곧장 주공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왕은 주공이 다스리던 노나라에 하늘에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천자만의 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노나라에서 오래도록 천자의 예약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주 왕실이 주공의 덕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지녀야 할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은 신뢰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일 상호 신뢰하는 문화와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조직은 발전은 고사하고 존속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신뢰는 조직은 물론이고 구성원 각자가 지녀야 할 큰 자산으로서 그 가치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푼의 값어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받는 조직엔 활력이 넘치지만 불신하는 조직엔 어두운 그림자만이 깃듭니다. 리더로서 자신을 어떻게 훈련하고 수신을 쌓느냐 하는 문제는 신뢰의 밑바탕을 이룹니다.